젠딸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. 깨딸, 깨어있는 딸. 네. 저는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, 당원으로 입당한 계기가 이재명 민주당 지금 당대표, 현 당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사실 당원을 가입했습니다.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사실 현수막을 제대로 걸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래요?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. 네. 이름 밝히세요. 그거 너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? 딱 좌표 찍지 않겠습니다, 우선. 저는 그렇게 너무 인신 공격적인 발언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그래서, 왜 이렇게 같은 당 소속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활동해야 되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지? 이거 잘못된 구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굉장히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투표를 독려하고 함께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. 그런데 대선에서 졌죠. 화가 나더라고요. 아니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길래 대선 후보를 제대로 관리 하나 못하고 대선 후보 혼자 저렇게 돌아다니나. 입당해야겠다. 내가 입당해서 바꿔야겠다. 그런 주인의 의식으로 사실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77.77%라고 당선이 되셨죠, 당대표로. 그 후에도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 수사의 방향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과 분리해야 한다나요? 맞습니다.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겪으셨던 정치 탄압이잖아요. 그럼 민주당의 가치와 역사인데 가치와 역사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?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당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? 이 표현이 먼저 아닐까요? 근데 왜 지지자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지자들을 몰아가 놓고 정치 훌리건이다, 팬덤 정치다, 악성 팬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개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. 어떤 생각과 가치로 민주당에 있으신지, 무엇을 추구하고 싶으신지.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묻고 싶었습니다, 의원님. 왜 지지자들이 버스에 내려가야 하나요? 민주당의 가치와 역사 의식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 정신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반성해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왜 지지자들이 내려와야 하죠? 저는 지금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. 왜 이런 운동은 항상 지지자들이 향해서 공격으로 다가오는가? 당원이잖아요. 그리고 당원에 있어야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.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트 팀들이 잡아야 돼.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어.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.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. 용줄을 들고 와야 돼. 명백한 국정농단이죠.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.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. 한 말씀 해주세요.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?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, 빠르게 가!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.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,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.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.